못 봤습니다. 오케이. 쓱 튀어나와서 밥 먹고 돌아서는 거 봤습니다. 오늘은 추워서 웜 낚시를 할 수도 있어서 웜을 챙기고 콩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줄자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 신상인가요? 네. 제가 직접 그린. 재주가 좋으시네요. 네네. 어. 제가 능력이 여러 가지라 하도 구박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구박의 주 원인은 누굽니까? 구박의 주 원인은 강씨들. 2K죠, 2K.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어깨가 무겁다고? 어제 저녁에 강씨들한테 구박받아서 팔굽혀펴기를 한 40개 했는데 어깨가 제 어깨가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오랜만에 찾아와 본 섬진강에 위치한 작은 지류입니다. 여긴 물이 항상 맑아서 아닌데요? 비 오면 안 맑은데요? 할 말이 없네요. 비 오면 흙탕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늘은 무슨 낚시 하실 거예요? 오늘도 역시 초겨울 낚시. 우선 첫 주자로는 차터베이트로 해볼 건데 물이 맑아서 올라와서 목격하는 배스들 눈으로 보고 사이트 피싱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수건 맞은 거 최신 트렌드가 최신 트렌드라고. 시작하기 전에 댄스 한번 하고. 그렇죠, 댄스 아침 운동 한번 해야죠. 가장 자신 있는 출근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오늘 고기 큰 거 잡아서 투 강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근데 고프로는 왜 착용 안 하세요? 아, 고프로 좀. 아, 네. 제가 오늘 선택한 첫 루어는 페이크 블레이드의 코드 모비딕이에요. 물색도 맑고 수온도 굉장히 차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온도 분명 기온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느린 액션으로 배스들에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빠른 블레이드의 액션보다는 천천히 오는 액션으로 먼저 배스들에게 한번 다가가 볼게요. 여기가 앞에가 바로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끝지점에 맞춰서 캐스팅을 하고 한번 따라오는 배스가 있는지 먼저 육안으로 확인해 볼게요. 저게 보가 하나 있는데 우선 보 쪽으로 걸어가면서 싼거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상층부터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볼게요. 수심이 대략 한 1.6m 나오네요. 1.6m에서 올라와서 때리는 배스가 있을지. 확실히 물이 맑고 차니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코드 모비딕의 큰 파장으로 바닥에서 쉬고 있는 추워서 바닥에 있는 배스들을 끌어올리기 알맞은 루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오는 배스가 있는지 상층부터
그래서 없으면 저 끝에 가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좀 롱캐스팅을 해서 바닥층을 한번 공략해 볼 거예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보 이쪽으로는 수심이 굉장히 얕고 보 밑으로는 수심이 꽤 나오는 조금은 깊은 곳이 많아서 여기가 있다면 보 이쪽보다는 이쪽 라인에 있지 않을까. 저런 돌이 커브가 져 있는 이 보 끝이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커브가 져 있어서 저런데도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오다가 툭 올라올 때 확 덮치는. 헤들링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심이 깊은데 물이 맑아서 제 루어가 보이는데 올라와서 때린다면 바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는 바위 라인을 따라서 한번 바닥으로 내려서 긁어볼게요. 바닥에 닿고 천천히 진동을 느낄 정도의 속도로만. 걸렸네요. 잠시만요. 뭐 어떻게 잘 뺐어요? 네, 방금 이런 상황에서는 걸리면 로드로 툭 튕겨주면 바늘이 걸려 있다가 한번 텐션이 딱 져지면서 처지면서 헤드 무게가 처지면서 툭 하고 바늘이 걸려 있던 게 누웠다가 팍 하고 빠지는. 네, 그런 너무 이렇게 막 뜯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박히는 경우가 많아서. 텐션 라인 줄을 한번 쫙 풀어줬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루어만 만져봐도 물이 엄청 찬 걸 느껴요. 뭔가 진짜 와 너무 겨울이다 너무 춥다 그런 느낌이 와서 이제 메탈 바이브를 꺼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세게 오네요. 조금은 작은 먹기 쉬운 그런 루어로 한번 개세게 어필해 볼게요. 페이크 메탈. 지금 이거는 7g 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크 메탈로 바꾼 이유가 여기 필드가 이 보 밑에만 필드 그 좋은 포인트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뭔가 광범위하게 탐색할 수 있고 바닥을 빨리 찍을 수 있고 약간의 파일럿 루어라고 할까요? 최대한 빠르게 많은 곳을 탐색하면서 활성도 좋은 베스가 있는지 이런 강한 진동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쪽 보 라인은 리프트 앤 폴로 바닥을 찍지 않고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걸으면서 해볼게요. 저 끝쪽 포인트가 이 보에서는 메인 필드 같아요. 리프트 앤 폴로
자리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보여서 이스가 바닥에 있으면 먹는 게 보일 텐데. 계단의 끝 지점 브레이크 라인이 생기는 곳에 S가 기대고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노려볼 거예요. 좀 걸으면서 해볼게요. 자, 지금 나무 밑에 뿌리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아직 배스들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해가 안 떠져서인지 움직이는 루어에 반응이 없는 걸까요? 해가 뜨면 근데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폭이 넓은 강계를 찾아와 봤어요. 여기도 물이 맑고 수초가 많고 이번에도 채터베이트로 풀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조심하세요. 덩어리 나옵니다. 지금 발 앞에 있는 커버부터 먼저 노려보겠습니다. 갈대 안에 들어가 있는 배스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코드 소닉 빠르게 먼저 반응하는 배스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수심은 1m 내외예요. 지금 그렇게 깊진 않은데 갈대에 들어가 있는 배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내 러버지그처럼 드럭드럭 수심이 얼마 안 나오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밥도 있고. 오! 왔습니다! 오케이! 으흐아! 배스 첫 배스 나왔네요. 지금 방금은 저기 보이는 튀어나온 저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앞에 6초가 있어서 캐스팅을 해봤거든요. 배스가 방금 먹고 나서 풋셋을 한 후에 보니까 뒤에 엄청 작은 베이트피쉬들이 막 팍팍 튀었어요. 저기 베이트피쉬들이 있어서 밑에 있는 건지 작지만 저기에 뭔가 고기가 또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잡아볼게요. 여기서 컷 소닉. 아, 꼬리 잘렸네. 모든 컬러에 잘 어울리는 매트 펄스 화이트 컬러 베스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저기 뭔가 엄청 많이 베이트피쉬가 또 왔습니다. 우와, 사이즈는 작네요. 뭐 지금 2연타로 나왔는데 역시나 저 캐스팅한 후에 살치들이 아니라 뭐랄까 되게 조그만 송사리들 같아요. 송사리를 막 헤엄치고 오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뻥 쭉 먹고 들어가는 그런 배스들
지금 사이즈 작은데 한번 큰 애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어, 이 앞에 돌이 있었구나. 조금 내려볼게요. 수심이 확 깊어지네요, 이 구간이. 확실한 선명한 브레이크 라인. 오, 눈앞에 지금 송사리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보여요. 사가서 좀 떠있는 수초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느린 채터베이트 코드 모비딕 한번 느리게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펼쳐졌는데 바로 해볼게요. 발 앞이 바로 수심이 뚝 떨어지는 구간이라 지금 베이트피쉬도 많이 보이고 스티어들도 몇 마리 보이고. 제가 오늘 왔던 이 구간은 굉장히 수심이 얕고 갈 데가 많은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겨울에 많이 찾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겨울에 갈 데가 사가가면서 그 사가가면서 생기는 그 복사열, 그 따뜻한 그런 열기 때문에 베스들이나 뭐 잉어, 베이트피쉬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오늘 노려서 오늘 낚시를 해봤는데 아침 기온이 너무 추운 탓인지 고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헤매고 왔어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또 한 번 더 이동해보시죠. 이동을 해볼게요. 다시 고기를 잡았던 오늘 이 장소에 와봤습니다. 저녁 피딩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 낚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 저기 지금 뭐가 나갔어요. 이때 안에서 왔습니다. 아, 역시. 오, 우와. 자, 한 마리 나왔어요. 연안에 베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작은 피레미들이 연안에 엄청 많아서, 여기 나올까? 나올까? 아침에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슥 튀어나와서 퍽 먹고 돌아서는 걸 확인했습니다. 작아도 힘 진짜 무지 세네요. 오. 소닉, 코드 소닉. 왔습니다. 우와. 지금 바로 꺼냈거든요. 와. 바로 앞에서 확 튀어나와서 먹은. 오. 작은데 깜짝 놀랐어요. 방금 여러 번 공략을 하니까 반응해준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와서 뻑 먹고 쭉 내려가서 바로 흡수해서 꺼내냈습니다. 작은 베스트밖에 없나? 큰 베스 있을 거라 믿고 한 번 더 노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처음 잡았던 장소로 이동을 해봤어요. 여기가 아마 좀 사이즈 되는 녀석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계속 아련아련해서 다시 찾아와 봤는데 바이트 한번 했는데 작아서인가?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예. 나이스. 오. 오. 예. 작은데, 바이트를 세게 했어요. 지금 두 번이나 바이트를 했는데, 역시나 황금 베스. 코드 소닉입니다. 오늘 코드 소닉으로 다섯 마리 잡았어요. 겨울에도 스피너 베이트를 먹는다. 겨울에 채터 베이트를 먹는다. 라는 게 인증이 된 것 같고요. 저도 뭐 채터베이트를 겨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뭐 채터베이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본 결과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해가 뜨고 뭔가 물이 살짝 데워지면 그때 낚시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챗터베이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낚시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